예, 다음은 국가기록원입니다. 반자동 국가기록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400번부터 450번까지죠. 그래서 450번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사실상 우리 프로젝트랑 가장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누구와죠. 누구와 왜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이 기록은 절대로 위변조 불가능. 이렇게 위변조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깃이에요. 깃을 이용하는 거예요. 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의 원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깃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언제, 그러니까 뭐 상거래뿐만 아니라 상거래 모임 있고 만남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뭐 등등 모든 일상을 기록하고, 요 기록된 일상은 본인만 볼수 있도록, 그죠? 본인만, 기록의 생산자만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거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것도. 이것은 깃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고, 깃 알고리즘은 우리가 새로 구성한 것을 오픈에시라고 해놔서, 오픈에시란 방식에 의해서 기존의 국가기록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5천만 국민 모두의, 태어나서부터, 출생시점이죠. 출생부터 사망 시점까지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기록은 주로 사람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재반, 장치, 기계, 시설 등의 활동도 기록.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냉장고 혹은 어떤 자동차 혹은 어떤 공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가동했고 무엇을 생산했고 무엇을 판매했고 등등이 모든 것이 기록되도록 구성합니다. 그게 국가기록원이에요. 기존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아마 100배 정도 확장시킨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